안녕하십니까. SN 생활정보 최지윤입니다.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바뀐 뒤 지난 5월 13일부터 약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가졌었는데요. 경찰은 개정안 시행 한 달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빈번한 역주변과 대학가 등 369개소에서 법 개정 내용과 안전수칙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지난 12일 그 계도 기간이 종료됐습니다. 그래서 6월 13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. 즉 이제는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. 우선 개정안에 해당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/h,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. 전동킥보드, 전동스쿠터, 외발 및 두발 전동휠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죠. 바뀐 법안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으며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아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. 이를 어기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. 또 지금까지는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. 이제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 없이 전동킥보드를 탔을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 그리고 두 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 많이 보셨을 텐데요. 이렇게 승차 정원을 초과한 두 명 이상이 같이 전동킥보드를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 또 보도주행 시 3만 원, 야간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았을 때 만 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되고, 특히 음주 후 킥보드를 탔을 때는 범칙금이 10만 원이며 음주 측정 거부 시 13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또 언제부터 이 법안이 시행됐는지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내용 잘 숙지하시고 바뀐 도로교통법 잘 준수하셔서 과태료 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SN 생활정보였습니다.